이게 뭘까요? 고사리 종근인데요. 고사리 원본이 좋아야 됩니다. 원래가. 아하, 뿌리. 그래서 고사리의 근본이라고 하셨군요. 눈이 지금 고사리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보이잖아요. 이렇게 쭉 가는 거에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아, 진짜 여기 아, 눈이 있네요. 일반적인 고사리는 포자 번식을 통해 재배하고 번식하지만 부자농부는 고사리 종근을 심어 재배한다고 하는군요. 오늘 고사리의 근본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시다고 합니다. 개봉 박도. 좋은 종근이라는 것은 이 뿌리의 무게가 1kg당 100개 이상이 돼야만이 좋은 종근이고 싼 종근입니다. 올해 이거 고사리가 하나 올라왔죠. 이거 하나가 올라오게 되면 다시 여기서 씨눈이 나가요. 번식해갖고 다시 하나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들으면은 1kg에 눈이 10개도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종근을 선정할 때는 꼭 이 우량 종근, 1년생 종근을 구입을 해야만이 농가들이 피해가 없습니다. 한눈에 봐도 종근의 생기가 다르지만 씨눈 개수까지 꼭 확인해야겠죠. 우량 종근을 골랐으면 이제 제대로 정식하는 법도 알아야겠죠. 관건은 아까 종근을 선택을 잘해서 이 종근이 땅속 10cm 깊이에 있는 것이 과학이에요. 땅속 10cm가 과학이라고요? 여기는 지금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파니까 물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절대로 고사리는 보이신 것처럼 이 땅에 물기가 적을 때 심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기가 물기가 많을 때 파면은 여기는 땅이 질어요. 우량 종근을 심었지만은 발화율이 떨어진 거예요. 물기가 적은 땅에 10cm 깊이 덮어주시면. 아하, 이것이 땅속 10cm 과학입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종근은 몇 프로가 발화가 되냐? 100% 발화가 됩니다. 며칠 있다가 발화가 되게 되냐면은 채화가 45일 만에 발화가 돼요. 45일이요? 그것밖에 안 걸리다니 고사리가 생각보다 참 빨리 크군요. 한 달만 있으면 뭐가 올라올까요? 여기에? 땅 위에. 얘가 뭐라고 뭐가 올라올까요? 한 달 되면 고사리가 올라오겠죠. 자, 여기에 있는 잡초. 잡초요? 고사리는 안 올라와야 돼요. 풀이 올라오게 만들어야 돼요. 그럼 고사리 오고 풀이고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10cm 안에 고사리 우량 종근을 심어 고사리보다 먼저 나오는 풀을 잡는 것이 그 비법. 이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셨다네요. 품종도 연구를 했고 한 번 심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수확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저희 연구 결과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우량 종근을 10cm 땅속에 심어 발화율을 높여라. 고사리 종근이 자리를 잡은 후에는 곧바로 흙을 평평하게 덮어줍니다. 종근이 마르면 발화율이 떨어진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우량 종근이 부자농부에게 우량 수익을 준다고요? 종근 판매로는 연매출 한 1억 정도 잡으면 될 겁니다. 양용택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종근 판매로 연매출 1억 원!